안녕하세요. 설계도면 A2Z의 진행을 담당하게 된 건축사사무소 클라우드9의 한태희 소장입니다. 설계도면 A2Z에서는 복잡하게만 보이는 설계도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면서 세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먼저 설계도면이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구조부터 규모, 형상 등을 정해진 규칙대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완성된 모습을 그림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도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평면도, 배치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등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설계도라고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감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곳에 가면 가장 크게 걸려있는 사진들이 보통 조감도입니다. 건축물의 외관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죠. 두 번째로는 투시도입니다. 투시도는 원근법에 따라서 표현하는 완성 예상도인데요. 내가 직접 건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공간의 구조, 색채 등을 완성작에 가깝게 표현해서 건축물의 외관 도면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감도를 버드아이 뷰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새가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찍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반면 투시도는 사람의 시선에서 건물을 바라본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겨냥도입니다. 건축물을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놓고 바라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실내의 공간감을 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는 배치도입니다. 이웃한 건물과의 환경을 보기 위한 그림인데요. 땅의 높이나 방위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건물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가장 대중적인 설계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쉽게 설명해서 건축물을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도면입니다. 건물을 보시면 전체 건물의 형태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크게 두 가지의 생활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계단이 위치한 것을 또 보실 수 있으시고요. 외부에 있는 창문과 내부에 있는 도어의 형태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을 때 각각의 영역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동선 계획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인면도를 살펴볼 텐데요. 인면도는 건축물의 외형을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건축에서는 인면도와 평면도가 기본이 되는 도면입니다. 준비된 도면을 보시면은 현재 건축물의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전체 건물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의 건물의 높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건물에 적용된 재료가 무엇인지를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곱 번째로는 단면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면도는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의 모습을 수평방향에서 본 그림입니다.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서 종단면도, 횡단면도로 나뉘는데요. 단면도에는 보통 공간의 층고라든지 내부 마감재를 표기해 두기도 합니다. 준비한 도면을 보시면 전체 건물을 수직으로 자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전체 각각의 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실내 마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외에 대한 재료에 대한 마감도 같이 병행해서 표기가 됩니다. 그 밖에도 구조도와 설비도가 있는데요. 구조도는 건축물의 구조를 한눈에 보기 위한 도면입니다.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체의 위치라든가 크기, 재료 등을 표기합니다. 설비도는 설계도구의 용량, 위치, 배관 경로를 표현한 도면입니다. 전기, 냉난방, 급수, 배수를 표기하고요. 설비도 안의 내용은 기술적인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냉난방 배관 평면도를 보시면 가운데 설치된 에어컨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기호로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러한 에어컨들이 각각으로 어떤 지점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배관 경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회차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설계도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설계도면 속 다양한 기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를 알면 복잡한 설계 도면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